이마가 살짝 갈매기 상이 가미된 둥근 이마인데 넓고 펑퍼짐한 이마이면서 관자놀이가 발달한 이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와 관자놀이가 헌칠하게 발달한 상인데 이런 상은 이성운이 아주 강합니다. 주위의 남자들이 항상 바글바글하여 남자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운이 강하면서 이혼수도 강한 이마라서 결혼을 엄청 늦게 해야 합니다. 연하를 만나면 안 되고 연상을 만나야 하고 결혼 시기는 35살 이후로 해야 이혼수가 약간이라도 액땜이 됩니다. 제니와 비슷한 이마의 외국 배우로는 다코다 패닝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있는데 이들은 제니와 이마가 비슷하여 결혼 운도 비슷하고 배우자복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제니의 배우자복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운명이라서 배우자복은 좋습니다. 배우자복이 좋다고 하여 이혼수가 액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복이 좋다는 뜻은 능력있고 제복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뜻이지 이혼수가 없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튼 결혼을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배우자복은 좋은데 이혼수가 강한 것이 단점이고 단 늦게 결혼하면 이혼수도 액땜이 되고 배우자복도 좋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이마는 둥근 이마와 갈매기 상과 펑퍼짐하고 헌칠한 이마와 관자놀이가 복합적인 이마인데 이런 이마는 운명이 짬뽕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좋은 점이 운명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갈매기 상은 슬기롭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늦게 결혼하면 남편복도 좋고 결혼 운도 좋은 것이고 둥근 이마는 사회성이 좋은 것이고 관자놀이가 두툼한 것은 일찍 결혼하면 결혼 운이 안 좋지만 늦게 결혼하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솜털이 많습니다. 이것은 장걱정이 많다는 것이고 특히 결혼을 일찍 하면 남편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마에 솜털이나 잔머리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늦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자놀이가 두툼하거나 발달하면 남자나 여자나 현명하고 냉철합니다. 초년에는 천사처럼 맑고 밝고 착하고 선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냉철해집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관자놀이가 발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간은 적당하지만 살짝 좁은 느낌이 있군요. 이성운이 강한 것을 상징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눈썹은 연하고 길고 둥근 눈썹인데 여성스럽고 차분한 성격이고 냉철한 면도 있고 제복이 좋은 눈썹이고 인복이 좋아서 평생 고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눈썹입니다. 연예인들은 무조건 눈썹이 좋아야 합니다. 눈썹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연예인을 꿈꾼다는 것은 모험에 속하여 신중히 미래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재주와 끼만 있다고 무조건 연예계로 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세월 낭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관상을 분석을 해보고 출세 성공한 관상인지 깊이 분석을 하고 연예계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눈은 앵무새 눈과 사슴 눈의 복합상입니다. 화개살 눈에 해당하여 감각이 좋고 슬기롭고 재능이 좋은 눈이고 이성운이 강한 눈이니 항상 남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위의 공기만큼 남자가 많이 따르는 눈이고 눈썹입니다. 눈꺼풀이 탄력 있는 눈꺼풀이라서 배우자 보기 좋고 자식 보기 좋은 상이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상에 해당합니다. 눈꺼풀의 점은 이동수가 많은 점입니다. 이동수란 이사를 자주 하거나 여행을 자주 하거나 직장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회사에서 출장을 자주 가거나 하는 점입니다. 남자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여자 눈꺼풀에 저런 이동수가 강한 점이 있으면 역마살이 강하여 좋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동수가 강할수록 팔자도 강해지고 결혼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남자 눈꺼풀에 이동수 점이 있으면 안 빼도 상관이 없지만 여자 눈꺼풀의 점은 역마살이 강한 점이기 때문에 빼는 게 좋습니다. 눈꺼풀에 탄력이 있고 얼굴과 눈에 비하여 살짝 넓습니다. 눈꺼풀이 넓으면 평생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넓을수록 지혜롭습니다. 남자는 눈꺼풀이 넓을수록 제복이 좋고 여복이 좋고 여자는 눈꺼풀이 넓을수록 제복이 좋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넓은 여자를 만나면 현모양처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는 적당하고 아담하여 이성운이 강한 코이고 배우자를 닥달하는 코에 속합니다. 제니는 코가 큰 편이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니고 얼굴에 비하여 아담하고 귀엽고 적당한 코인데 얼굴에 비하여 코가 아담하고 귀여우면 남편은 엄청 닥달합니다. 인중은 또렷하여 화기 인중이고 개성이 강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인중이고 예체능 기질이 강한 인중입니다. 입은 오리 입술이라 천성이 착하고 입술이 아래위로 도톰하여 아주 적당한 굵기입니다. 입술이 얇으면 사회성이 좋고 의지력이 강하지만 결혼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니는 입술이 아래위로 도톰하고 적당하여 인간관계가 좋고 결혼을 늦게 하면 이윤수도 별로 없습니다. 치아는 옥니에 해당하여 욕심이 많은 편이고 웃을 때의 잇몸이 보이는 것은 사회성이 좋고 시원스러운 성격이고 화통하고 부침성이 좋고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제복이 안 좋은 사람이 웃을 때의 잇몸이 많이 보이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하지만 제복이 좋은 관상인 사람이 잇몸이 많이 보이면 재산 말아먹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사회성과 이성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니는 이마에 솜털이 많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상이라서 항상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턱은 부드러워 말려눈이 평탄하고 살이 살짝 빠지면 오각형의 얼굴이고 살이 살짝 붙으면 둥근형의 얼굴이고 이런 얼굴은 생활력이 강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의외로 다부지고 깡다구가 있는 상입니다. 볼과 광대뼈는 복스러운 상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상이고 광대가 냉철한 상입니다. 관찰력과 심사숙고형이고 분석력이 좋은 광대뼈입니다. 귀는 눈꼬리보다 위에 있어서 지능이 좋은 편이고 칼귀와 당나귀 귀의 복합형이라서 인복이 좋고 사회성과 예능 기질이 좋고 출세 성공운이 강한 귀입니다. 두상은 작은 편에 속하여 공주병 기질은 있고 목은 적당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부지고 사회성과 대인관계가 좋은 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성이 강하고 이성운이 강하고 천성이 착하고 융통성이 좋으나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현명해지고 냉철해지는 성격입니다. 전체적으로 부티나는 관상입니다.